이 보시면은 이제 참 세상살이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개별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서민들 삶이 그렇게 좀 빡빡한 것 같네요. 이제 자영업 폐업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은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동시에 이제 카드론 증가를 보게 되면은 아주 저 카드론 여러분들 이자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이제 대출 통로가 많이 막히게 되니까 카드론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런 정부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정식으로 이런 대출할 수 있는 가계대출을 많이 이제 통화팽창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이 많이 이렇게 억제를 하는 그런 상태네요. 그러니까 마이너 통장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니까 카드론이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카드론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카드론 연체가 과거에 이런 LG 카드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네요. 그만큼 서민들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1분기 기준 8개 카드사 연체율이 1.83%포인트인데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카드사들이 마치 대부업체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이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정통적인 그런 수입원인 그런 카드 수수료 분야가 행정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의 압박을 받으니까 새로운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리스크가 따르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결국은 카드론 볼륨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고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이 봐도 카드론이니까 이런 지금 1년 전에 37조에서 3조 정도가 늘어났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카드 대출이 이름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연체율이 2014년 3월 1.88%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네요. 이게 성장률보다 훨씬 더 생생한 서민경제의 현주소를 볼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체 총액이 2022년도 1조 2568억에 비해서 두배 정도 1분기에 2조 3132억으로 늘어났는데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활고를 겪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드론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정리해서 지적했네요. 가맹점 수수료가 여러분들 행정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가장 손쉬운 것이 카드론을 활성화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도 카드사 내부에 카드사와 캡달사 사이의 경계가 분명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자성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수지타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9월 달에 카드 연체율이 1.8%였는데 거의 두배 정도 뛴 거죠. 3.4배 정도, 3.4% 정도로. 그래서 이제 AI와 함께 한번 검증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카드론 문제하고 마이너스 통장 급증이 사실이냐, 그리고 카드론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카드론 급증, 마이너스 통장 급증, 카드 연체율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죠. 은행의 카드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카드 사태를 연상시키고 제2의 카드 대란이 올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조금씩 복원이 되면은
좀 나을 건데 어쨌든 서민 경제가 상당히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